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탁했던 검사 출신 청와대 행정관들이 검찰로 복귀합니다. 청와대 근무 검사들의 친정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이 추진되자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온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초래하곤 했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관행은 지난 199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때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사직을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신규 검사로 임용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편법 파견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여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친정인 검찰로 돌아올 길이 막히는 걸 고려해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함께 일했던 이들로 이들 후반쯤 신규 임용 형식으로 임용돼 친정인 검찰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데려간 검사들이 일괄 구제를 받은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민정수석실 빈자리에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